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를 통하여 알아보는 K-드라마 랭킹입니다. 요즘은 한류 3인방 중에서 K-POP은 초강세, K-드라마는 강세, K-무비는 약세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럼 8월 넷플릭스 통계 기준으로 월드 톱텐 랭킹, 월드 톱100 랭킹, 국가별 톱텐 랭킹으로 구분하여 K-드라마 랭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넷플릭스 월드 톱텐 랭킹입니다. 1위 The Umbrella Academy 한국명 Umbrella Academy 2019년 미국 2위 Dark Desire 한국명 검은 욕망 2020년 멕시코 3위 Lucifer 한국명 Lucifer 2016년 미국 4위 Locked Up 한국명 Locked Up 2015년 스페인 5위 The Seven Deadly Sins 한국명 7개의 대죄 2014년 일본 애니메이션 6위 It's okay to not be okay 사이코지만 괜찮아 2020년 한국 7위 Good Girls 한국명 굿걸즈 2018년 미국 8위 Cursed 한국명 저주받은 소녀 2020년 미국 9위 World Most Wanted 세계 최악의 수배자들 2020년 미국 10위 The Rain 레인 2018년 덴마크 우리나라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지난달 9위에서 6위로 3단계 상승했네요. 북미나 유럽에서는 톱10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 및 대만, 싱가폴, 홍콩 등 중화권, 동남아 그리고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의 많은 나라들에서 K-드라마가 국가별 톱10에 랭크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월드 톱100에 들어가 있는 K-드라마 랭킹입니다. 6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17위 우리 사랑했을까 34위 사랑의 불시착 45위 도시괴담 50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51위 응답하라 1988 68위 이태원 클라스 86위 꽃보다 남자 지난달과 같은 총 8편이 톱100 순위에 올라있으며 도시괴담이 신규로 톱100에 랭크되었습니다. 나라별 톱10 랭킹입니다만 최소 2편 이상이 랭크된 나라에 한하여 넷플릭스 전체 자료를 올립니다. 한국 랭킹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비밀의 숲 3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4위 우리 사랑했을까 5위 Three Kingdoms 삼국지 중국 6위 응답하라 1988 7위 The Umbrella Academy 미국 8위 도시괴담 9위 달의 연인 보고신경녀 10위 미스터 선샤인 5위의 중국 드라마인 삼국지 7위의 미국 드라마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두 편이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 랭킹입니다. 1위 사랑의 불시착 2위 이사이코지만 괜찮아 3위 이태원 클라스 등 총 3편이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달과 똑같이 한국 드라마가 1위에서 3위까지 포진해 있고 나머지 순위는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장기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워 보입니다. 이어서 중화권의 대만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우리 사랑했을까 5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6위 비밀의 숲 7위 도시괴담 9위 사랑의 불시착 등 총 6편이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2편이 각각 4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이어서 싱가포르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우리 사랑했을까 6위 비밀의 숲 등 총 3편이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홍콩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우리 사랑했을까 4위 사랑의 불시착 6위 도시괴담 등 총 4편이 톱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동남아시아 4개국 중 말레이시아의 랭킹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우리 사랑했을까 8위 비밀의 숲 9위 더킹 영원의 군주 등 총 4편이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우리 사랑했을까. 8위 사랑의 불시착. 12위 응답하라 1988 등 총 4편이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4위 우리 사랑했을까. 8위 비밀의 숲. 9위 투게더 등 총 4편이 톱10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3위 우리 사랑했을까. 4위 응답하라 1988. 6위 꽃보다 남자. 7위 비밀의 숲. 8위 사랑의 불시착 등 총 6편이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일본에서는 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나머지 나라에서는 모두 1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톱10에 한 편이라도 랭크되어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모로코, 남아시아의 인도, 중동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한 편의 드라마는 모두 사이코지만 괜찮아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역대 K-드라마 중에서는 더 킹, 영혼의 군주를 뛰어넘는 최고의 히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2파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육체도 마음도 조금 피폐해지고 무력감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신곡인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한국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정상을 차지하며 전인미답의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하네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